응? 이 더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또 나올 것 같아? 성계가 자식 욕심이 많네요. 응? 그만 깠으면 좋겠는데. 독 깔려고? 응? 응? 더운데. 그만해. 힘든데. 응? 나올 것 같아? 이거 여기 치워주려고. 이거 치워주려고. 이거. 우리 청개가 방금 병아리를 깠어요. 아이고 이뻐라. 두 달을 고생해서 결국 병아리 깠네요. 두 달을 품었어요. 얼마나 병아리를 까고 싶은지. 더우니까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지금 5월 달부터 얘가 이랬거든요. 5월 중순부터. 아이고 이뻐라. 근데 지금 알이 10개 있었거든요. 지금 3마리 까고 지금 더 까고 싶은가 봐요. 그만 깠으면 좋겠는데. 응? 그만 낳자. 힘들다. 응? 셋만 낳아. 잘 기르자. 응? 청개야. 응?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청개야, 병아리? 저기 병아리장으로 옮기자. 응? 응, 들어갈게. 응, 병아리장으로 가자. 응? 응, 옳지. 수고했어. 아이고, 이뻐라. 응,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응, 여기 있자. 여기다 넣을게. 응? 더워서 안 돼. 응? 병아리장으로 가야 돼. 응? 응? 들어가지 마. 더워. 더워. 병아리 더 깔라고 그러잖아, 지금. 응? 너가 데리고 있을 거야? 응? 안 품어도 돼. 좋은데 고생해내라고. 응? 응? 얼마나 힘드니. 지금 우리 청개가요 두 달째 알을 품고 있는데 더위를 못 이겨가지고 나와서 먹고 들어가고 또 놀다 들어가고 지금 계란 두 판째 했는데 알이 안 나와요. 그런데 너무 알이 품고 싶은가 봐요. 응? 우리 청개 어떡하죠? 응? 알이 너무 품고 싶은가 본데. 응? 시원한 자리로 옮겨줄게. 시원한 데 가서 한번 품어봐. 앉아. 알 줄게. 알 줄게. 알 옮겨줄게. 응. 알 옮겨줄게. 응. 알 여기 있어. 응. 응. 시원한 데 가서 품어. 더우니까 여기서 품어. 응. 그렇지. 앉아봐. 앉아봐. 어유, 그렇게 알이 품고 싶어? 응, 앉아. 응, 앉아. 아우, 두 달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개가. 응. 시원해, 거기 시원해. 응. 거기서 한번 품어봐. 응. 응. 거기서 품어. 알았어. 알았어. 응.
이거 알을 품어야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알을 끌어 안고 품어야지. 알이 엄청 품고 싶은가 봐. 그런데 알을 지금 못 품고 계속 실패를 해. 응. 거기서 한번 해봐. 이게 시원하지? 새로 둥지 할머니가 만들었으니까. 시원하지? 응. 거기서 품어봐. 응? 꼭 참아야 되는 거야, 알 품을 때는. 먹고 싶어도 참고, 응. 놀고 싶어도 참고. 알 줄게. 응. 알 줄게. 알 옮겨줄게. 응. 알 옮겨줄게. 응. 알 여기 있어. 응. 응. 시원한 데 가서. 더우니까 여기서 품어. 응. 그렇지. 앉아봐. 앉아봐. 어휴, 그렇게 알이 품고 싶어? 응. 앉아. 응. 앉아. 아우, 두 달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개가. 시원해, 거기 시원해. 응. 거기서 한번 품어봐. 응. 응. 거기서 품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알을 품어야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알을 끌어 안고 품어야지. 알이 엄청 품고 싶은가 봐. 그런데 알을 지금 못 품고 계속 실패를 해. 응. 거기서 한번 해봐. 이거 시원하지? 새로 둥지 할머니가 만들었으니까. 시원하지? 응. 거기서 품어봐. 응? 꼭 참아야 되는 거야, 알 품을 때는. 먹고 싶어도 참고, 응. 놀고 싶어도 참고.